1부 분갈이 영상 끝났습니다. 자, 1부 끝났고 2부에서도 폭풍 분갈이 합니다. 뭐 1부는 뭐였는데? 아, 이거 똑같았어요.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시리즈 화분에다가 제가 지금 계속 분갈이를 뭐 빨리빨리 해야 돼서 제가 요거는 이 그 시간을 막 지체하면서 즐기면서 막 하는 힐링 분갈이가 아니고요. 요거는 노가다, 노가다. 노가다입니다. 자, 노가다. 빨랑빨랑 해야 돼. 어떤 애들 갖고 왔냐면 한 3년차 정도 된 제 다육들, 좀 작은 사이즈 화분, 10cm 미만의 화분들에 식혀져 있던 애들인데, 애들이 화분에서 막 넘쳐나 가지고 얼굴이 막 빵땡이만하게 커진 게 아니라 그 사이즈에서 다 젖었어. 다 젖어 갖고 화분이 크게 보여, 크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연지곤지 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연지곤지 요거 어떠 할까요? 진짜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어디다 넣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야, 얘 수영이 별로 안 이쁘다. 수영이 진짜 안습이다. 여기는 이거 괜찮다. 이거 이쁘다. 바로 딱 넣는 순간 여기야, 이 집이야. 그대로 찾아 헤매던 집이 바로 여기야 라는 느낌이 딱 났어요. 흙은 제가 지금 사실 저는 흙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써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화분에 따라서, 다육이가 묵은 정도에 따라서 제가 쓰고 싶은 흙이 달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흙이 좋은지 말해주라 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없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 아직 검증된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제가 원하는 그런 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좀 배수가 좀 더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런 흙들을 원할 때가 있고, 야, 영양 성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뿌리 내림이 좀 더 수월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흙들이 따로 있거든요. 보통은 화분 사이즈가 작으면 저는 상토 성분이 좀 더 많이 있는 흙을 제가 선호를 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다 묵은 애들이에요. 완전히 묵은 애들이어서 그런 것보다는 뿌리 내림, 하긴 또 묵은 애들은 여러분들 뿌리 또 덜 늦게 내리는 거 아세요? 완전 묵은 애들은, 왜냐면 완전 묵둥이가 됐잖아요. 묵둥이가 돼서 목질화가 됐잖아요. 이게 그 목대 부분이, 그런 애들 여러분들 뿌리 내리는 거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요거는, 요 제 묵둥이들은 약간 찹찹찹 가라앉는 그런 흙에 좀 분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딱 여기에다가 맞는 흙은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자유 사장님의 흙을 쓰고 싶은데 없어. 없어서 제가 윤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에 흙에다가 약간의 마사를 지금 가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 흙에, 이 다육이한테 제가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다부대기 막 그렇게 섞어서 쓰던데, 섞어서 써도 돼요? 하고 또 원장님한테 또 가서 댓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럼 원장님 뭐라고 하셔? 섞어 쓰지 마세요 하지. 왜? 섞어서 쓰면 더 이상 튼튼이도 아니고 트라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튼튼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트라이가 문제가 생겼어요?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디리짬뽕 이것저것도 아닌 그 용토에다가 그 기반 베이스가 튼튼이었다고, 트라이였다고, 그 흙이 뭐 마사 혹은 뭐 상토 조금 더 섞으면 다른 흙이 되는데 이제 여전히 이제 원장님 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아, 그런 이유였구나. 저는 세상에 원장님 흙만 쓰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야? 처음에 섞어서 쓰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랬는데 모든 농장 사장님들이 비슷한 이유더라고요. 섞어 쓰면 더 이상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배합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흙은 우리가 임의로 배합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손이 지금 막, 자, 요거는 아미스타거든요. 아, 아미스타 이파리, 이 반만 마르는 거 봐요. 아, 미운 짓 하고서 미운 짓 진짜.
아미스타도 잃었네. 아미스타는 어디다 심어줘야, 여기 여기 이리 와. 너 나와. 짧은 잎 적서. 자, 짧은 잎. 어떡해? 하 진짜. 야 이거 진짜 말썽쟁이 말썽쟁이. 거기 왜 들어갔어? 진짜 부행기 같은 놈아. 여기다 이렇게. 그렇지. 너는 여기에 들어가자. 왜 구행이들이 머리만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들어간 다음에 몸이 못 나와가지고 막 그런 영상에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행이 같은 놈이라는 표현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미스타. 얘가 좀 큰 화분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뽑아놨어요. 자, 아미스타가 입장 뒷면에 라인이 좀 약간 선명하게 나오면서 얘가 이뻐. 요거 옹기 마을 화분이에요. 너 너무 마음에 들어. 아미스타. 너 이름표 없었어? 좋아. 이름표 없이 하고 아미스타 마감타 안 하나요? 네, 안 해도 돼요. 쟤는 안 해도 됩니다. 얘 짧은 잎 적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녀석이에요. 짧은 잎 적성이 그럼 아니란 얘기야? 아니 맞을 거예요. 이쁘네. 아, 어디다 심어줄까? 짧은 잎 적성 아니야. 일단은 좀 요거 너무 이쁘죠. 핑크 플로라는 여기에다가 좀 큰 데다가 심어줘서 새끼 좀 키우라고 좀 해주고. 뭔 기준이야 도대체? 다부땡만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짝꿍이 항상 저한테 기준이 없는데 되게 단호하다고. 아니야 그거 안 돼. 왜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아주 단호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바꾸는데 도대체 기준을 뭔지 모르겠대. 참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금 성격이 좀 벨스러워도 제가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좀 벨스러운 구석이 좀 있어요. 왜냐면 막 뭘 하나 할 때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엄청나게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 특히 가족들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게 이제 저희 아들들 우리 남편 이제 이런데 그런 생활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엄마는 의례 그런 사람이고 내 와이프는 원래 의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다 그냥 다 받아들여주고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그래서 저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엄마 그럼 되냐 하시는데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겸손하게 네가 네 위치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지금 그거 충분히 했을 때 네가 이 다음에 네 삶을 돌아봤을 때 더 행복할 걸? 지금 그런 어떤 그 조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엄청 행복해요. 제가 뭐 그래서 뭐 애들이 뭐 엄마의 부재를 많이 느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애들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콜해요. 어저께도 5시 딱 되니까 엄마 빨리 와. 왜? 마트 가자. 그럼 데리고 갑니다. 다 해줘요. 함께 해요. 엄마가 일하는 거 완전 강추. 원추. 엄마가 자기들한테 관심을 보이면 얼마나 피곤한지 적당히가 안 되니까 엄마가 너무 잘하네. 엄마 한번 하면 엄마는 몰빵. 자, 요거는 핑크바니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날짜. 그래서 간혹 저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 이럴 때는 아이들하고 꼭 함께 있어야지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엄마랑 함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같이 가족여행 일본여행 갔다가 진짜 학을 띄고서 다시는 저것들하고 여행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다시 또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 서로 따로따로 우리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만 밥 먹을 때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했죠. 나 분갈이 이거밖에 안 했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쬐끔밖에 안 했지? 뭐야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뭔가 또 풍성한 군생이 얘 너무 예뻐. 얘가 핑크 니모인데 애기를 그냥 조랑조랑 달아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디다 달아요? 어디다 심어줘야 되지? 원형 화분에다가? 아 너무 안 어울린다. 사각화분에다가? 사각화분도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핑크 플로라는 좀 큰 화분에다가 식재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얘도 어떻게? 어디다 넣어? 아, 정신없어. 그쵸? 그쵸? 이렇게 핑크 니모 여기다 심어주면 너무 이상해. 너무 안 어울려. 사각 화분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애기들 이렇게 키워내는 이런 컨디션에 있는 아가들을 분갈이 할 때는 저도 살짝은 좀 신경이 쓰여요. 말리거든요. 애기들을 말리고. 제가 힘이 들면 엄마가 지금 죽겠는 판에 뭐 애기들을 신경을 쓰겠어요? 당연히 이제 약한 애들부터 먼저 말라가는 거지. 그래서. 근데 물 줄고 영양제를 좀 챙겨 먹이고 하면 제가 아 화분이 너무 커졌어. 얘네들 왜 이렇게 못 컸어? 막 이래도 어느 순간 이렇게 계절이 딱 되면은 성장할 때 타이밍만 잘 맞으면 애들이 빵 커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 경험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못 견뎌서 그거를 못 기다려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분갈이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육이를 좀 천천히 믿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여유로움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스승님이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께 어떤 거를 알려드려요? 가르쳐드려요?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저는 이래요.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서도 저에게 이제 배우시는 분이 이제 계시니까 레드 환타지는 양가? 약 아닌가? 그 다음에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가 뭐였더라? 레드 환타지가 제고 핑크 플로라가 야했던 것 같아. 얘가 핑크 니모인데, 어머, 야, 너 이름표 어딨어? 여기다. 핑크 니모. 핑크 니모. 이름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못 기다려주고 자꾸 화분을 작은 걸로 가는 게 그게 맞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실 수만 있다면 기다려주는 것도 좋아요. 이번 시간 이렇게 분갈이 마쳤어요. 작은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 하니까 저는 이제 정리하기가 좋아서 좋네요. 이번 시간에도 4개 분갈이 후딱 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됩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